대학물리학 문제풀이 9.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림과 같은데요. 네. 지금 반지름이 빅 R, 큰 R인 도르래, 원판 도르래가 있고요. 그리고 물체 스몰 M, 질량 스몰 M인 그 물체가 아래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도르래 질량은 라지 M이고요. 이때 이제 도르래 그 물체가 그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때 가속도를 구해라. 라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되는데요. 이 스몰 m, 즉 물체가 받는 힘과 도르래가 받는 힘의 이제 인과관계, 연관성을 알아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가속도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물체가 받는 힘부터 볼게요. 물체가 받는 힘은 중력과 장력이 있는데요. 지금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면 위쪽으로 장력이 작용하겠죠. 그쵸? 따라서 이제 물체가 받는 힘 mg-t는 물체의 가속도 ma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F는 MA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도르래가 받는 힘인데, 도르래가 받는 힘은, 지금 그 도르래를 회전시키는 힘은, 실에 대한 장력만 유일하게 존재하죠. 그쵸?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T가 지금 이 물체한테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토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토크는, 그래서 R 크로스 T가 되는데, 지금 이 그 반지름과 그리고 힘이 서로 수직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RT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Iα로, 그 토크에서 Iα라는 식으로 쓰죠. 자, 이제 이게 첫 번째 관련이고요. 이제 두 번째 그 연관된 식을 봐야 하는데 여기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네. 지금 이 물체가 만약에 L만큼 떨어졌다고 칩시다. 어떤 L만큼 낙하했다고 치면 이 실 역시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신축성이 있는 실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윗방향으로 L만큼 상승할 거예요. 그쵸? 그럼 그때 속력은 이 L이 매우 작다고 치면 dL/dt는 이 실이 떨어지는 속도는 그 실이 떨어지는 속도는 이 실이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도르래가 회전하는 속도와 같겠죠. 그쵸?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각속도, 즉 실이 떨어지면서 만드는 오메가와 그리고 물체가 떨어지면서 그 생기는 속도의 V의 관련이 V는 Rω일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시간에 대해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면 R 곱하기 d 오메가 dt는 dv dt가 되고 R 알파는 a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위에 있는 rt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지금 알파에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따라서 rt는 R분의 I, A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이제 여기서 T는 R제곱분의 I,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판의 회전 관성은 2분의 1 MR제곱이니까 우리가 장력을 A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T는 2분의 1 M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t 값을 맨 처음에 구했던 mg-t는 ma다 이라는 식에 대입을 해주면 따라서 mg-2분의 1 라지 ma는 ma가 되고 그러므로 mg는 m 플러스 2분의 1 m의 a가 됩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물체가 떨어지는 가속도의 물체가 떨어지는 가속도의 값은 m 플러스 2분의 1m, 라지 m분의 mg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